허벅뒤 익스텐션 그때는 손 없이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호TV의 박성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풍차돌기라고 하는 옆돌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30분 만에 터득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쉬워요. 아예 못하셔도 30분이면 금방 연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제가 원숭이라고 부르는 동작입니다. 원숭이라고 해서 우선 옆으로 이렇게 딱 서보세요.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손을 바닥을 짚는데 짚고 이동하시는 거예요. 짚고 여기서 짚고 이동하고 짚고 이동하고 짚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원숭이라는 동작을 마스터하시면 두 번째로는 고릴라라는 동작을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고릴라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세를 낮춰서 아까 원숭이처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손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서 손을 짚고 이 방향으로 다리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다시 짚고 이동, 짚고 이동 이런 식으로 반대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고릴라 동작을 마스터하시면 다리를 살짝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쥘 때 다리는 살짝 점프 이런 식으로 반대로 마찬가지로 손을 쥘 때 다리는 살짝 점프 요거를 반복 숙달 하시다 보면 다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리를 위로 쭉 올려서 옆돌기, 풍차돌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풍차돌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것도 익숙해지시면 다음에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것도 익숙해지시면 이때는 손 없이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주짓수 때 언제 쓰냐면요 뿅! 한조가 나왔죠? 그죠? 요거를 언제 쓰냐면 가드하고 있는 상대를 패스하실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시팅 가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기습적으로 풍차돌기를 해서 상대방 백으로 갈 수 있어요. 한 손은 바닥에, 한 손은 상대방 어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방 백으로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가 이런 식으로. 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죠. 10분 만에 배워보는 30분 만에 배워보는 옆돌기였습니다. 자, 3분 아니에요? 3분 카레. 자, 박사범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